공격에 뜨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났던 연예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실은 자신에게도 솔직히 있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기술부터 한번 받아보면은 뮤즈에 대한 존재다. 예술가가 본인의 재능도 잘 실상이지만 본인 예술을 완성해주는 존재다. 뮤즈 프렌즈 사람들 알게 된 그 이후로 예술가로 거듭나는 나사님 마지막인데 포데이즈라는 책을 본인 이름을 낸 책을 프렌즈에서 보낸 이 안에 특히 이제 그 미스테리 현실을 주시하셨습니다.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나오신 목표는 이렇게 어머니의 과거를 좀 이용하면서 이제 공중화법의 마더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. 사실은 어머니 이거는 연극 장미가 키우기가 좀 힘드는데.